요거는 모함도 괜찮고 습질도 괜찮고 괜찮네요. 여기도 참 다양한 돌들이 나오네요. 차돌, 뭐 목문숲, 옥숲, 옥숲. 이게 아까 봤던 변곡 쪽, 그게 옥석인데, 이게 이제 창수천 옥석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참 예쁘죠. 색감도 좋고. 이런 차돌의 목문 참 재밌는 곳입니다. 꼭 명석은 아니어도 그냥 취미삼아 하는 재미돌 같은 거 하러 오실 거면 요 동해 쪽 산포리 이 부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산포리 찍고 오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해변에 재밌어요. 바위 위에 나무가 아마 활엽수가 축축축 늘어져서 흐드러지게 있는 여름의 풍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문석도 보이고 재미돌은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다 버릴 돌 아니고 다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목문석이 많네요. 이걸 뭘로 봐야 되나. 생각은 나중에, 모양은 특이하니까. 제가 찾고 있는 나무가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걸로 나중에 어떤 조형미 있는 그런 설치 작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돌과 함께 할 수 있는 돌 연출 부대물, 좌대라든지 뭐 화대 대용 뭐 이런 거 그런 거 만들어 보려고요. 슬슬 이제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이제 갈 시간이 가까워지네요. 우리 맨 뭐 목문석 이런 거밖에 안 보여.
백합 조개 같다. 요거 예쁘네. 인마이 포켓. 전부 재미돌이고 뭐 돌이 될 만한 게 없어. 오늘도 쉴 데 없는 돌만 잔뜩 쌓이겠네. 역시 바다는 동해입니다. 차들을 까만 먹이 들어간 거를 하나 찾았는데 뭐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돌조차도 여기는 귀합니다. 삼포에 이게 대표 석질이 이건데 되게 귀합니다. 올 때마다 뭐 한 점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요런 거라도 하나 주웠네. 바위가 볼록볼록볼록볼록. 허강함이 따라가서 예쁘네요. 낚시하는 사람들이